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초에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업시켰고요. 어제는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번 더 레벨업되면서 지수가 2800선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뭐 동시효과 상황 보면 280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지만 영국 쪽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2800 돌파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켓 스탠바이의 장 출발 준비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호 팀장 최윤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먼저 체크해봐야 되겠죠. 오늘 개장 전 탑3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이슈들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또 참고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는 어제 오랜만에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신고가가 나왔고 코스닥은 좀 뭐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올 한해 2024년에 연간 수익률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는 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약보합 상승한 게 없습니다. 미국만 살펴보면 더 좀 차이가 난 거죠.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19%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8%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올 한 해 코스피에서 약 한 21조 7천억 원, 한 22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음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시장의 주도 수급은 외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또 코스피 쪽에서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을 움직일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오늘도 좀 예상 동시효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흐름이 좀 더 좋고 좀 오늘 좀 시장의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제 좀 상승했던 업종에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섹터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주도주였었던 것은 K뷰티, K푸드였죠. 근데 어제는 좀 상대적으로 주춤했었고 특히나 음식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3.81%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류 업종의 지난주에 섹터 지수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했고 좀 이격도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는 좀 음식류 업종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흐름이 좀 어제 나왔다. 그래서 좀 화장품 주도 그렇고 최근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쉬어간다고 하면 오늘은 또 어제 상승했던 섹터들이 오늘도 상승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코스닥 소부장 쪽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좀 윗골이 달린 부분도 있지만 선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온 기업들도 있는데 왜냐면은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벌써 7월 초인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큰 이벤트가 한 주에 하나씩 있는데 그게 모두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급이 되는 코스닥 소부장 관심 갖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에 외국인 수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수 2조 원 넘게 들어왔고 SK하이닉스 쪽으로는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무려 87%에 해당하는 규모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 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을 때 당시에는 투자분들께서는 아직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뉴욕 시장이 어떤 우상향세가 지속이 되면서도 기술주 강세를 보였고 그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 때는 조금 시큰둥한 모습이었지만 국내 팹리스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텔레칩스랑 어부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펩리스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 나왔고 그 뒤에는 DSP 기업이나 장비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장에 반도체가 키를 잡았다고 한다면 오후장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2차전지 완성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4월 중순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는 국내 인터 배터리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 인터 배터리 행사가 이제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과 삼성 SDI를 주축으로 ESS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뉴스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ESS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주,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후장 돼서 탄력을 높이는 모습들 보여줬으니까 오늘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괜찮고 조선 기자재도 괜찮습니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당이 조선에 뒤따라 붙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포항 영일만 관련 모멘텀으로 피팅밸브 관련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련 섹터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접근한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좀 탄력이 붙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NG선이나 핵을 포함한 그런 방산 관련 잠수함 관련해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기간 조정 마치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알려주셨는데 결국에 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2차전지도 함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계속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는 현대차도 과연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